오늘 이사가를 관하여 주석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은 다 여기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참 매력적인 것입니다. 통일부 이상가족 과정인데요. 이상가족 과정이 왜 인권하는데 와 있나 궁금하시죠? 통일부 내에 이상가족과가 북한 인권, 인권법 개정, 그다음에 납북자 북군 프로, 그다음에 북한 주민 갔을 때 소환하고 하는 것들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제가 북한 인권 업무만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저의 과의 직원이 한 7명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가족 업무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 인권 업무도 하고 또 납북자 업무도 하고 또 북한 주민 소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없어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북한 인권과 관련되는 통일부 내 북한 인권과를 하나 만들어서 전담을 하든지 또 납북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을 하는 과가 만들어지는 해외가 될까 있는데 이상가족 업무랑 다 같이 묶여 있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인권정보센터에서 보내준 책을 이렇게 받아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굉장히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구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연구를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또 이런 인권 행사를 하면 정부 쪽에다 이렇게 후원을 부탁을 하고 비용 유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오늘 센터는 저희랑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권,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행사를 하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직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인권 정보센터의 역량이 다른 어느 단체보다 훌륭하다는 걸 좀 여기 와서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데 왜 그동안 인권과 관련돼서 정부에서의 노력은 없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국회에 북한 인권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인권 개선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국회 차원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정부가 발의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인권법을 지금 발의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외통위를 통과하고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논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북한인권재단도 만들고 북한인권담당특사도 만들고 북한인권기록훈련소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기획재정부 가서 예산 협의를 하고 왔는데 이러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100억. 이 정도면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세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을 해보자. 아까 북한 인권 체험관 이런 것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관련된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태도 자체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저한테 처음 이 토론자 요청을 할 때는 북한의 교화소 운영 체계와 인것이기 때문에 김윤상 연구가님이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요청을 한 걸로 해서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저도 이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교도소 시스템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북한의 교도소 교화소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졌고요. 또 우리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면 과거 소련이나 현재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화소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비교적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더라면 북한의 교화소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잘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등 이런 구금 실태 분점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북한의 중요한 인권 유린 중에 하나는 공개 처형입니다. 이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공개 처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시범적으로 군중들 앞에서 처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개 처형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법적 재판을 통해서 하는 그 제도를 벗어나고 있고 인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그런 법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구금 시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공개 체험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입법성이라든가 문제점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제가 정부 입장에서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개괄적인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가 보는 북한 인권의 상황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다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열악함의 정도가 거의 세계 최하위 국가 인권 상황으로 봐서는 둘러 수준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수령 중심의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 정치 참여와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집단주의적 계획 경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이나 선택이 없습니다. 또 인위적인 계층 정책을 하다 보니까 차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주의 사회라서 개개인들의 다양성을 걱정합니다. 이런 체제적 특성 때문에 이 비단 구금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인권이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그 국제사회나 그 NGO나 우리 정부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북한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인권의 상대성, 자기네는 사회주의국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인권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또 하나는 국가 주권을 얘기합니다. 외부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많은 그 국제기구라든지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뭐 NGO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왔지만 북한의 입장은 자기네들은 사회주의 체제라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권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에서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 내부 문제에 간섭한다, 내정 간섭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란 부분이 내정 간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인식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건 이 북한이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또 이 인권과 관련된 그 정책들에서 개선의 여지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권 토론회를 하고 하는 것도 자꾸만 이 공론화를 통해서 북한을 하여금 무식하게 만드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보면 최근에 그 북한이 했던 것들을 보면 1998년에 헌법에다가 이 거주 이전의 자유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4년과 2005년에 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 형법상 재앙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을 도입하고요. 2009년 그 개정헌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북한도 나름대로 그런 외부의 그 요구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제 유엔 그 총회의 특별 결의안들을 공동 제안해 왔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거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9년에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보면 그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인권 특별 보호관에 대한 활동을 협조하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추구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가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리할 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인권이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등을 수락하도록 해서 그 대북 그 인권사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법적, 제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권법 관련된 토론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나 진보 보수를 너무나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인권법의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권법을 만들면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인권 개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권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 남북관계라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 입국을 만들었고요. 북한 입국 특사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이 로버트킹 특사를 받아들이고 10년 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미국이 인권법을 만들었을 때 북한이 굉장히 맹기난하고 그랬는데 또 세월이 가니까 뭐 그런 거 관계없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정부도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유엔인권결의안에 그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안 하다가. 그때도 북한이 우리가 유엔인권결의안에 참석을 하니까 좀 맹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나도 정상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게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이 반발이라는 게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한 하나의 얘기는 이 북한 인권법이 지금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려고 하면 언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그 인권법, 그러니까 인권 관련 그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고,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헌신해 오신 김성환 대장님하고 민현 대장님하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쪽 분야에 누군가 다니고 이상가족 가족 모임도 한 세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김명자 사무국장하고 어제 한 시간 정도 만났어요. 그 어려웠던 70년대에 그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해서 활동하셨고, 90년대 들어와서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걱정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그 NGO 활동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